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B리그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 오르샤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오르샤 선수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라우치 선수가 개념 없는 팀에 약간 임대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하루 동안만 임대로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일단 그라우치 선수가 임대 오자마자 바로 일단 한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되게 걱정 없,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팀이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팀 이름 A씨 최세나인가, 아, 최세나 기억나네. 그죠? 최세나 쪽으로 임대가 왔죠? 개념 없는 학생. 참고로 개념 없는 학생 팀의 동료였죠? 원래 여기 팀에 있었던 양심 없는 학생이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정말 양심이 없었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름값을 했습니다. 저기서 누구죠? 자, 얼굴이군요. 자, 얼굴 선수도 현재 축구 온라인 좋은 투 클래스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이게 개념 없는 학생. 그리고 그라치 선수. 그리고 아우 씨발 졸려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라우치. 그런 양심 없는 학생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누가 메울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그라우치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걱정 없이 잘 흘러가고, 또 여기서 개념 없는 학생이,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 개념 없는 학생. 그라우치라는데, 개념 없는 학생. 유창현. 자, 현재 구석골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진, 이거, 돌진, 아니, 돌진, 돌진. 이거부터 줘야죠. 얼굴. 자, 둘이 동선이 겹쳤어요. 겹치는 건안 되는데요. 유창해요. 그라우치, 좋아요. 개념 없는 학생. 아, 이게 뭔가요? 아, 여기서 살짝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개념 없는 학생. 유창현. 아, 오줌마려워, 씨. 개념 없는 학생. 자, 유창현.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은 아직 0대 0으로. 백그 선수 죽었어요. 아, 또기. 아, 똥 렉이. 이게 또 렉입니까, 이거. 아,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렉.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 이거는, 아. 이번이 두 번째 내기인데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어씨발. 자, 일단은 이 녹화를 잠시 멈추고 일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